안녕하세요, 여러분. 막내 사생활 32번째로 돌아온 아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색을 입고 왔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색을 입고 왔죠? 무슨 색이게요? 맞아요. 민트색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입니다. 무슨 컨텐츠냐면은 먹방을 할 거예요. 내가 무슨 먹방을 하냐? 바로 민초 먹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민초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초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부터 빨리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방 너무 오랜만인데? 오! 네, 민초. 민초 먹방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민초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전 좋아합니다. 굉장히 극호예요. 먹어볼게요. 아, 딱딱해. 왜 이렇게 딱딱해? 딱딱해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앞에 이제 매니저 형이 있는데, 매니저 형은 민초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냄새만 맡아도 되게 싫어하시는 게 딱 보이시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저는 그래도 호입니다. 맛있네요. 맛있어. 민초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안 먹은 지 꽤 됐거든요. 이게 너무 달다. 너무 달아. 민초가 많은데 금민초가 맛있어? 아님 베라민초가 맛있어? 두 개 다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그것도 맛있고. 그린티는 어떠냐고? 그린티 진짜 좋아요, 저. 그린티 아이스크림도, 그린티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맛있는 게 맛있는데 너무 꽝꽝 얼었다. 약간 이빨이 아파요. 또 민트 색깔이네. 맞아요. 오늘 민초 특집이라서 민트색으로 입고 왔어요.
민초가 치약 맛인 걸까요? 치약이 민초 맛인 걸까요? 여러분, 민트는 그냥 민트의 초코 맛일 뿐이에요. 치약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 생각이에요. 밥 먹었냐고요? 네, 밥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폭수했어요. 뭔가 이거 보시면서 지금 방송을 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민초가 나온다 해서 방송을 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맛있다. 네, 일단 하나 끝났어요. 제가 우유도 있어요. 민트 초코 우유.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약간 그 강한 그 민초 맛을 느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아가지고 이 민트 초코 우유가 단맛이 안 느껴져요.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아가지고 우유가 단맛이 안 느껴져요. 초코 우유가 단맛이 안 느껴지는 건 정말 아이스크림이 단 건데. 보자. 이게 당류가 23g. 여기 없나? 아이고. 응? 이게 더 낮은데? 그래요. 조금 이따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민트 초코 과자도 있어요. 많죠? 이걸 뭐라 하더라? 웨하스? 웨하스. 네. 아, 이거 근데 가루가, 어휴. 가루가. 민트 초코 과자. 먹어볼게요, 하나. 맛있다.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달긴 하네요. 다 달긴 하네요. 네. 오늘 양치 잘하기. 네, 오늘 양치 열심히 하겠어요. 사실 아이스크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민초 아이스크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빵 같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였군. 아, 그래서 여기 숟가락이 있었네. 민초 아이스크림. 아,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아,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두개 먹는데? 저 원래 아이스크림 잘안 먹는데. 오. 이건 약간. 근데 이게 민트 맛이 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민트 맛이 뭔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뭐지? 내 입이 잘못된 건가? 뭔가 민트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냥 먹자. 그게 아니라 하도 먹어서 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도 먹어가지고 제 혀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제가 그 민트색 옷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티셔츠는 되게 진한 색이란 말이에요.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했는데, 아, 그더 진한 민트 색깔 옷을 입으면은 스테이가 눈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오늘 계속 민트만 볼 텐데. 그래서 좀 연한 민트색으로 입고 왔어요. 민초 싫어하는데 오빠 때문에 민초가 좋아질라 그래요. 진짜요? 먹어보시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정인이 봄에서 저녁 먹는 중. 아, 스테이는 저녁 먹고 나는 민초 먹고. 스테이는 밥 먹고 나는 민초 먹고. 난 라면 먹는데 부러워. 응? 라면 맛있지 않아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저 라면 진짜 좋아해요. 라면은 세 봉지도 끓여 먹을 수 있어. 혼자서. 그 비빔면 아시죠?
다들 세 개 끓여 먹는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비빔면 뭔가 3개 정도 끓여 먹어야 약간 좀 먹은 느낌인데 저는 세 개 끓여 먹는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네.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오늘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라짜짜짜짜짜. 너구리 맛있다고요? 아, 너구리 맛있죠. 저는 안성탕면 좋아합니다. 안성탕면 좋아요. 제가 맨날 옛날에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맨날 할머니가 안성탕면 끓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성탕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까르보 불닭. 그것도 맛있지. 그거 진짜 잘 먹을 수 있어. 잘 먹을 수 있어요. 이엔이도 현진이 형처럼 겐지캠 리액션 하자. 겐지캠이요? 누구 겐지캠이요? 현진이 형 겐지캠 리액션 했어요? 아, 제 거요? 제 거요? 저는 제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지금. 근데 저는 제 거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저는 다 찾아보거든요, 직캠을. 왜냐면은 보고 아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파악해야 되니까 되게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하루에 직캠 얼마나 보냐고요? 아니 오늘은 한 번도 안 봤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제 개인 직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제가 좀 계속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들어가면은 뜨더라고요. 영상을 추천 영상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씩 보다가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직캠이 있으면 또 보고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넣어갖고 어쨌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네. 딴 멤버 어디 직캠 보냐고요? 아 네 봐요. 네 보긴 합니다. 보긴 해요.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무슨 무대 직캠 제일 많이 봐요? 저는 신메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신메뉴 직캠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네. 최애 직캠이 뭐냐고요? 최애 직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 저는 신메뉴 직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 직캠 말고, 저는 신메뉴 이제 무대 직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직캠 중에. 신메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혀 민트색 되겠어. 아, 지금 약간 아직 더 남았는데, 아, 좀 느끼해요. 좀 물려요. 조금 물리네요. 그만 먹으라고요? 느끼하면 그만 먹으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네,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배부르네요. 사실 초콜릿도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제가 뭐 완전 다 민트색 보이죠? 완전 민트 맛이 진짜 되게 세구나 이거는. 오늘 정말 민초 질리도록 먹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되게 양이 많네. 다 요즘 취미는 있나요? 취미요? 취미는 제 취미는 뭐 운동입니다. 운동이 제 취미죠. 오늘도 운동하러 갈 거예요. 최애 배달 음식은? 배달 음식 최애요. 요즘 배달 음식 잘안 먹긴 하는데, 최애 배달 음식이라. 일단은, 저는 족발 좋아합니다. 족발 사랑합니다. 족발에 막국수 굉장히 좋아해요. 족발. 야식으로는 치킨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치킨 제일 많이 먹고, 족발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시킨 거는 커피인 것 같아요. 아이, 그 이유가 이제 새벽에 스케줄을 가면은 이제 카페가 문이 안 열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되게 열린 카페들이 막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걸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해서.
제일 많이 시켜 먹은 치킨은 저그 그거 알아요? 그 황금 치킨. 이것만 해도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요. 황금 치킨이라고 그 있어요. 되게 바삭한 거. 닭다리만 있는 거 맞죠? 닭다리만 있는 거. 그거를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카트 하냐고요? 아니요, 저 요즘에는 카트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뭔가 휴대폰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유료 게임을 사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약간 무서운 게임이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단계를 깨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끝나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허무하게 끝난다 해야 되나? 정인이 휴가 때뭐 했어요? 저 휴가 때요? 비밀이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아, 네. 저는 휴가 때 부산 갔다 왔습니다. 부산 가서 집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공차 신메뉴 민초인데 먹어봤어? 아, 그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사실 먹어보고 싶은데 이 여기 주위에는 공차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공차를 발견하면 저거 스테이지를 먹어보라 했는데 하고 먹어봐야겠어요. 타로 버블티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공차 이제 타로 30에 타로 당도 30에 펄 추가해서 먹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폰 꾸민 거 보여달라고요? 폰 꾸민 거 스티커를 붙였는데 짜잔 이렇게 그래서 꾸몄습니다. 이쁘죠? 이쁘죠? 이렇게 꾸몄습니다. 아이짜. 웃을 때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이쁘세요? 웃을 때 이쁘세요? 혹시 스테이가 처음 스테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한테 반말하셔도 됩니다. 정인이는 냉미남, 옹미남? 스테이가 생각하기엔 뭐예요? 저는 스테이가 냉미남인지 옹미남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옹미남. 옹미남이다. 냉미남, 옹미남. 옹미남, 냉미남. 냉. 냉. 무표정은 냉. 웃으면 온. 냉. 무표정은 냉미남. 냉미남 같은 옹미남. 뭔 뜻인지 알겠다. 냉미남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색하면 무섭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색을 잘안 해요. 약간 좀 차갑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자주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오늘 이번 주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마지막이네. 내일이 마지막 해네. 내 댓글 보고 알았네. 갑자기 현타가.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내일이면 끝이라니. 너무 슬프네. 아휴, 어쩌겠냐. 아휴, 이렇게 한명 이렇게 떠, 한 내가 내최 드라마가 떠나가는구나. 슬프구만. 드라마 끝나면 후유증이 있냐고요? 크게 오진 않아요. 그냥 끝나면 끝나는 가보다 하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거 지성이 옷이지? 아니요, 이거 제 옷이에요. 이거는 제 옷입니다. 정인이는 옷 고를 때 기준이 뭐야? 그러게요. 복귀를 옷 고를 때 기준? 저는 뭔가 하나의 스타일에 꽂히면 그것만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인아, 요즘에 있었던 일 들려줘. 요즘에 있었던 일이라 뭐가 있을까? 요즘에 있었던 일? 잠깐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댓글 읽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 생각났다. 얼마 전에 6시에 일어났어요. 오후 6시. 아니고 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자지 하고 일단 일어나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고 와 진짜 어떡하지 이따 잠이 안 오는데 하고 누웠어요. 그대로 다시 잠들었어요. 네, 저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잠을 잘잘 수가 있나 싶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잘수 있지나요? 정말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가수 데뷔하고도 개인 레슨 받냐고요? 데뷔하고도 개인 레슨 받냐고요? 네, 보컬 레슨은 받습니다. 스케줄이 많으면은 꾸준히 못 받아도, 그래도 스케줄 없는 날에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형들도 다 레슨 다 받아요. 개인 레슨. 그렇게 자면 눈매가 안 깨워주니? 한이 형도 그렇게. 한이 형도 거의 뭐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현진이가 이엔이 무서울 때가 이엔이 속마음 말안 해줄까봐 무섭대. 나중에 그러면 혼자 해결할까봐. 그것 때문에 무섭구나. 아마 근데 그렇게 막 제가
누구 한 형들한테 이런 속마음 얘기를 잘 안 할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같은 가족이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찬이 형 말고는 다 형들이 남동생이 없잖아요. 그 친동생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형들의 약간 친동생 같은 그런 동생이 되고 싶어서 절대 아마 그렇게 제가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다른 뭐 창빈이 형이나 승민이 형이나 뭐 형들한테 제 속마음 같은 거 얘기 잘 하거든요. 제 고민 같은 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정인이는 형아 부자네. 부럽다. 그러게 형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도 이엔이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맞아요. 정인이가 스테이라면 스키즈의 최애가 누구야? 저는 아이엔이요. 저는 아이엔이요. 네, 아이엔입니다. 아, 아이엔 빼고. 저는 리노 형이 최애였을 것 같아요. 약간 리노 형이 저는 스테이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리노 형의 그 스노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리노 형이 최애가 되지 않았을까. 아, 리노 형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 뭐야, 어디 있어? 형들이랑 재밌는 연습생 썰 풀어주면 안 되나요? 어, 연습생 썰이요? 뭐가 있을까? 댓글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정인이 숙소 침대에 인형 있어? 안고 자는 인형 있는지 궁금해. 저는 네, 인형 있습니다. 저는 뭐 날마다 다르게 안고 자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날 기분에 따라 안고 자는 인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인형 안고 자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푹신푹신하게 옆에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안고 자는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안고 자다가 요즘 안고 자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형들이 이엔이를 너무 아기로 보는 것 같아. 칼 쓸 때 4명이나 붙어있더라. 어, 제가 자주 덤붕대서 그래요.
정인이 디즈니 영화 뭐 봤어? 디즈니 영화야? 라따뚜이? 그것도 디즈니 영화인가? 그것도 본거 봤고. 라따뚜이 디즈니 영화 맞나? 네, 라따뚜이도 보고, 겨울왕국도 보고, 백설공주도 보고, 미녀와 야수도 보고. 되게, 근데 약간 그막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인어공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완전 어렸을 때 봐가지고, 유치원 때막 유치원에서 봐가지고, 네,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토이스토리, 그것도 있다. 토이스토리도 보고. 라푼젤, 아, 라푼젤도 보고. 많이 봤죠. 라이온 킹, 아, 라이온 킹도 봤죠. 30살 현진이, 막내 현진이. 저는 차라리 막내 현진이 형. 현진이 형 막내. 귀여웠을 것 같네요. 정인이 친형도 정인이 아기로 봐? 아니요, 저희 친형은 뭐, 저희 친형은 아기로 안 보죠. 저희 친형 얼마 전에 제대해 가지고 만났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형은 뭐. 사춘기 이민호, 이민호 40명. 와, 저는 차라리 사춘기 리노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빡빡이 리노형, 장발 리노형. 저는 장발 리노형. 뭔가 리노형 장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0년간 김승민 안 보기, 김승민 10명이랑 살기. 저는 승민이 형 10명이랑 살겠습니다. 9명 보내놓고 그냥 승민이 형한 명만 두고 뭐 살지 뭐. 10살 창빈이, 창빈이 10명. 저는 10살 창빈이. 네. 그래도 10살 창빈이 형은 좀 귀엽지 않을까요? 막내 1인어 맏형 함지성.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저는 차라리 막내 리노형으로 하겠습니다. 따란. 빡빡이 정인이, 장발 정인이. 전 빡빡이 할래요. 아, 왜냐면 지금 여름이라서 장발은 더울 것 같아요. 맏형 지성이가 어때서. 아, 지성형 좋은데. 아, 지성형 그래도 지성형 맏형까지는 아니고. 빅머 정인이, 흑발 정인이. 저는 흑발 정인이가 좋습니다. 빡빡이도 좋을 것 같다고요? 빡빡이로 한번 잘라볼까요? 빡빡이로 한번 밀어봐. 3일 안 자기, 3일 안 먹기. 전 3일 안 먹기요. 3일 안 자는 건좀 힘들 것 같아. 연습생 때 연습한 썰 풀어줘. 쇼핑이나 놀러 간 썰도. 연습생 때 이제 그 트레이너 형이 너희 100번 연습해라. 이제 우리 CCTV로 다 보고 있으니까 100번 연습 안 하면은 너희 혼날 거다.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저희끼리 막 100번 연습하는데 10번은 진짜 재밌게 하고
10번에 좀 웃기게 하고 10번 또막 화내면서 해보고 막 10번 막 울면서 하고 막 재밌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되게 다들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형이랑 몇살 차이냐고요? 저 2살 차이에요. 2살 차이. 깐머리 정인이 덧머리 정인이. 저는 덧머리를 좋아합니다. 덧머리가 제일 좋아요. 제가 깐머리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제가 이유가 얼굴이 제가 워낙 잘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깐머리보단 약간 덧머리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투블럭 해줘. 투블럭이요? 아, 이 투블럭 썰 하나 있는데. 연습생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머리 단속이 있어가지고 중학생 때는 투블럭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돼서 이제 투블럭을 한번 해보자 하고 투블럭을 하러 갔는데 이제 모르고 3mm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서바이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샵으로 가가지고 저 옆머리가 없으니까 맨날 옆머리를 그렸어요. 서바이벌 때 옆머리가 없어가지고 구렛나루가 아예 없어가지고 옆머리를 맨날 그렸어요. 그냥 저는 투블럭을 한 번도 안 잘라봐가지고 이게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예쁘겠지 하고 전 3mm로 해볼게요. 3mm인데 구렛나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자르고 예, 너희 샵을 가서 메이크업을 할 거다 이랬는데 구렛나루가 없으니까 구렛나루 막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서바이벌 때 구렛나루는 다 그렸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구렛나루가 아주 그냥 너무 길죠. 연습생 때 머리 한번더 하자고요. 그 3mm를 한번 더 하자고요. 여기 3mm를 네. 고민해 볼게요. 사실 구렛나루 그리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요. 네. 바다가 좋아, 계곡이 좋아? 저는 계곡 좋아합니다. 바다는 창문으로 보면 다 보여요. 집 창문으로 보면 다 보여서 계곡 좋아합니다. 모자가 좋아, 신발이 좋아? 저는 신발 좋아해요. 신발 좋아해요. 신발이 굉장히 예전엔 많았는데 그냥 많이 버렸어요.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연예인이 하고 싶어요?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힘든 건가? 그러면은 힘들긴 하겠다. 맞아요, 힘들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들죠. 저도 뭐 그거는 뭐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
정이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잘 때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 하잖아요. 전잘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생 때 이엔이 슬럼프 있었어? 슬럼프라? 슬럼프라? 슬럼프는 네 연습생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연예인 이렇게 아이돌이 되고 나서도 슬럼프는 왔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슬럼프가 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하면서. 근데 그 슬럼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멘탈이 좀 단단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정인아, 나 수학시험 망했는데 위로해주라. 맞아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여기서 아마 낙심하면은 더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하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정이 좋았다면은 뭐 과정이 좋았다면은 다음엔 결과도 좋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시나요? 아니요. 전 공부 진짜 못해요. 정인이는 세수하고 화장품 뭐뭐 바르고 자? 저는 로션하고 크림 바르고 자요. 그리고 머리엔 에센스 꼭 하고 그렇게 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세척도 꼭 해줍니다. 코세척 꼭 해줍니다. 데뷔하고 혹시 변화된 성격 같은 게 있어? 전 변화된 성격이요? 변화된 성격이라.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저보다는
스테이나 저희 멤버 형들이 더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그냥 약간 멘탈이 조금 더 강해졌다? 강해졌나?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장난 가장 많이 치는 멤버는? 장난 가장 많이 치는 멤버. 승민이 형이 거의 뭐 하루에 한 10번은 저한테 장난 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난 많이 칩니다. 오빠가 미자에서 벗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저는 20살인데 저는 지금 미자를 벗어났습니다. 네. 연기 잘할 것 같다고요? 연기요? 연기라. 연기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 언제지? 18 촬영할 때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한데,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자꾸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빠만의 인간관계 팁이 있나요? 사실 인간관계는 뭐라 해야 될까?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사실 친구를 막잘 사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건 아닌데, 한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랑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한저 베프가 있는데, 베프랑 한 12년 아 11년 동안 지금 계속 친구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친구는 부산에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 가면은 항상 만나요. 무조건 만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엔이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정면. 저는 왼쪽 얼굴이 제일 이뻐요. 그 셀카 보시면은 제 SNS에 올리는 셀카 같은 거 보시면은 보통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제 왼쪽 얼굴이 제일 이쁘다 생각해서 왼쪽으로 많이 찍습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댓글 두 개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나 나 오늘 치킨 먹어. 맛있게 드세요. 치킨 맛있게 드세요. 야식은 치킨이죠.
이인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뭐야? 저는 저 제일 무서운 동물이요? 저는 뱀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뱀을 진짜 무서워해요.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이랑 동물원에 갔었는데 뱀을 이렇게 감고 찍으라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다고. 그때 저는 못하겠다고. 뱀을 안고 어떻게 찍냐 이러면서 안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나 뱀띠인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막내 사생활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트를 다못 먹은 건 차차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